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착! 어반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각은요, 2022년 2월 5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1시 10분인데 오늘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유튜버 중에서 되게 귀여운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우울증이랑 악플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게 혼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 여파가 아마 뻐까한테 까지 갈것 같아요. 왜냐면 뻐까가 걔 영상을 좀 많이 언급을 했거든. 근데 오늘은 그 친구에 대한 영상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뻐까 유튜브 들어갔다가 사비 요구하는 여성들이라는 제목을 봤어. 그래서 이 사비가 뭐지? 보니까 되게 골때리더라고. 그래서 아, 요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비라는 게 뭐냐면요, 사비 운동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비가 비연애, 빚잭스, 비혼, 비출산의 줄임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면서 가부장제를 이끌어나가는 그 구조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그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이 가부장제 얘들은 이제 다들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적개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이 사회를 지탱해 왔던 게그 가부장제 구조거든. 사실 여자들도 그걸 아니까 가장 가부장적인 남자를 원하잖아. 그지? 돈 많이 벌어 그런 걸 원하잖아. 그지?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소비하지 않겠다고 하네. 그래서 결혼이 여성의 삶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사비라는 사회운동을 알고 난 뒤에 이걸 실천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대. 그래서 기형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누가 기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여튼 이걸 통해가지고 헤어지자마자 되게 많은 걸 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본인이 뭐 그걸 뭐 해냈다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본인만의 생각이니까. 근데 이 사비 운동이라는 걸 보고 내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 이거는 왜냐면 인간 본능에 역행하는 운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옛날에 인간 본능을 역행하자는 운동이 하나가 또 있었잖아. 얘들 했던 게. 그게 뭐냐면 탈코르셋이라는 운동이 있었지.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이 사회가 여자에게 아름다운 걸 요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겠다. 물론 이 사회가 암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프레셔를 준 거는 있다고 봐. 근데 여자들이 이뻐졌던 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본능적인 요인이란 말이야. 그것이 생존을 향한 열망이든 아니면 본연의 그 자체의 그런 본질적인 영향이든 아름다워지고 싶은 건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 많은 어반이도 지금 옆에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양배추 주스야. 이땅 거지 같은 걸 갈아서 제가 맨날 처먹어요, 이거를. 왜 그런 거 같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 건강이 나빠져요, 그지? 건강이 나빠지면 다시 건강을 좋게 되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도 건강이 좋아지잖아? 그럼 다시 술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을 먹으려면 이런 걸 먹어야 된단 말이야. 체중 관리도 계속 따박따박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만을 위해서냐라고 물어보면 난 그건 또 아니거든. 나도 지나가다가 아줌애들 있으면 잘 보이고 싶어요. 말은 아줌애 그러지만. 그래서 그 아줌애들이 어머 이러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진짜 그래. 나이 들면 아줌애들이 몸 좋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어머 오빠 어깨 봐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줌애들이야. 근데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간다. 실룩실룩 올라간다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라방 같은 거 해도 사람들이 한 번씩 막 이게 돈 주면서 이제 스트랩쇼 한번 해보소 이렇게 하면 내가 그때 우통 벗거든. 그러면 아줌애들 깜짝 놀래요. 아줌애들이 와우 브라보 이러면서 어반님 생각보다 몸이 크시네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한다지만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는 남자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욕구는 여자는 오죽하겠냐고. 그 본능에 대해서 역행을 하자고 하니까 이 운동이 성공할 리가 있냐고. 성공을 못했지. 근데 지금 와서 똑같은 운동을 다시 하는 거야.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운동을 다시 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비혼 비출산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 비혼 비출산까지는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연애도 하지 말고 잭스도 하지 말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구나 사랑은 하고 싶단 말이야. 누구나 성욕은 있단 말이야. 누구나 그 완벽한 육체와 정신 결합. 내가 말했잖아. 씨발 사랑해!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게 오질나게 좋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난 되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얘네들은 그렇게 그 한국 남자 한남들을 싫어한다 하면서 그렇게 한남이랑 똑같이 하고 다닌다. 그치? 맨날 흉자야 이렇게 욕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똑같은 모습하고 다닌단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비연애와 비잭스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는 어떨까 덕후를 들어가서 봤거든. 덕후 들어가니까 덕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 그래서 사람이 좋다가도 싫고 감정 소모가 너무 스트레스다. 그래서 되게 많은 덕후들이 있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여자들이 연애를 하면서 감정 소모를 되게 심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게 되면 뭐 감정 소모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게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받는 건 남자들이거든. 여자는 요구하는 게 많고 남자들은 요구하는 거 몇 개 없단 말이야. 그냥 찌찌나 만지게 해주면 남자는 아리가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 탱커 딜러 힐러라고 하면 여자들은 보통 딜러거든. 요구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오빠 왜 그러는데 오빠 이 개새끼야 이렇게 오지게 딜러 논단 말이야. 우리는 쳐맞는 게 우리 역할이란 말이야. 웬만하면 쳐맞잖아. 쳐맞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 힐도 우리가 여자 먼저 해줘야 되잖아. 자기야 이래서 자기의 기분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러면 진짜 힐도 넣어줘 이 씨발. 보통 10명 중에 8명은 8명 이상 그렇거든. 나머지 2명은 뭐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머리에 잭스밖에 없는 애들 있잖아. 철저한 갑의 연애든 뭐든 간에 그러면 이제 자기보다 끝발 낮은 여자 만나잖아. 그러면 여자가 괴로울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그렇지 않고 웬만해서는 연애라는 게 남자가 느끼는 정신고통이 훨씬 크거든. 그게 우린 그걸 기어이 버텨내야지. 왜? 그놈의 그 찌찌 때문에 그런 건데 다들 뭐 연애도 귀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이걸 보면서도 야 얘들은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 완벽한 사랑을 원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하잖아 그게. 근데 다들 이제 만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도 참 얘들은 정말로 솔직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특히 이 비잭스라는 게 나는 제일 얼탱이가 없었던 게 그거야. 이게 결국에는 결혼해주지 마세요. 해주지 마세요. 애 놔주지 마세요. 약간 이런 건데 사실 여자만큼 끝내준 오르가즘이 어딨냐는 거지. 남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여자 오르가즘이거든. 그게 야 남자보다 훨씬 좋다고 하던데 어떤 느낌일까? 내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5배 이상 좋다고 알고 있어. 여자 오르가즘 남자보다는 훨씬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게 그걸 잘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자들도 똑같이 오르가즘을 느끼더라도 이게 어떻게 느끼냐 달라. 혼자 할 때랑 또 이게 삽입으로 보낼 때랑 느낌이 달라. 삽입 오르가즘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다들. 그래서 나도 궁금해하고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지. 여자친구한테 야 그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자를 삽입 오르가즘을 느낄 보내려면 뭘 파면 되냐면 말하잖아. 킹코브라 내 얘기해 줬잖아. 내 유튜브에서 킹코브라 검색해서 한번 봐봐라. 그거 진짜 직방이거든. 그게 직방이란 말이야. 그럼 난 이제 그걸로 이제 난 자주 보내니까 자기야 그거 여자들이 그걸 욕을 한다니까 진짜. 나중에 그걸 몇 번 맛보면 이제 계속 그걸 오빠 이러면서 욕을 해 진짜. 끊임없이 욕을 한단 말이야. 나도 이제 궁금하면서 그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혼자 또 할 때보다 5배 이상 좋다고 하더라고. 삽입해서 가잖아. 그게 5배 이상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러면 내가 혼자서 25번을 하는 걸 한 번에 가는 거 아니야? 야, 한 달치를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나는 와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와 fucking amazing 한 건데 야 그런 걸 지금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먹힐 리가 없지 애초에. 근데 그거는 궁금하지.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이런 운동을 얘네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자고 할까라고 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시민단체 이런 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애들 위로 가잖아. 그러면 다 그런 정직원들이 연결이 돼 있어. 물론 그 위에 쭉 가다 보면 그 여가부로 이어지게 돼 있지. 그치?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그래도 내가 좀 다행이라 생각한 게 어차피 이 사비운동이 흥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흥하지는 않고 지금 와서도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자가 35%나 나왔거든. 35%가 내가 조만간 봤을 때 35%의 여자가 여가부 폐지를 원하더라. 그래서 나도 보면서도 아 이제 거의 끝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내 유튜브 옛날부터 봤던 사람 알 거야. 내가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얘기를 썼을 때부터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내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 여자가 여자를 팰 때 끝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까지는 여자가 여자를 패는 게 아니라 이게 동조하고 있었지. 암묵적으로 넘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왜? 여자 입장에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얘들이 밑바닥을 깔아준다고 생각했거든. 여자들 입장에서는 밑바닥을 깔아주는 거야. 얘들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어. 근데
뭐 내가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어도 얘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쿵쾅쿵쾅 오르면서 가게 되면 그로 인한 수혜는 이 위에 있는 자기가 먹을 거란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여자들도 뻔히 알아. 남자들, 요새 남자들한테 점수한 거 얼마나 쉬운 줄 알아? 그냥, 야, 반페미 얘기만 해도 남자들 전부 다 좋아가지고, 우와, 이런 개념료가 있냐고. 다들 그래요, 진짜. 여자들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동안은 그게 자신의 이득이랑 연결됐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은 걸 알게 된 거야. 지금 와서도, 뭔가 이제, 개념 있는 여자 하는 거 되게 쉽지. 그냥, 반페미 얘기 잠깐 하면, 그러면 남자들 다 좋아 죽고, 이거 알고 있지. 근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자한테 염증을 느껴가지고 결혼이고 뭐고 뻑큐라고 말하게 됐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를 무서워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여자를 쓰려고 하지 않게 된 것들이고 단순히 이런 연애 시장에서의 고립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자의 입지가 지금 점점점 낮아지고 있잖아. 그게 뻔히 보이잖아. 대기업 같은 데서 대놓고 안 뽑다가 막 벌금 내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거 오히려 뽑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게 다 고려하니까 내가 또 취직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게 이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아까 말했던 여가부 폐지 35%나 여자들이 찬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심해지잖아. 이 상황이 더 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여자들도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때 되면 이제 여자가 여자를 패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아직 정확한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보기엔 지금 충분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본능에 역행하는 이런 거지 같은 운동도 아마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왜 이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없어지진 않겠지만,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물론 뭐 여자들이 정말로 내가 연애하기 싫다, 잭싸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돼. 뭐 여러분 자유란 말이야. 나도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결국에는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랑을 꿈꾸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굳이 결혼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사랑하고 싶단 말이야. 사랑받고 싶단 말이야. 그거는 모든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이 유튜브 봤으면 방금 봤던 킹코브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치?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여자친구 생기잖아. 그러면, 씨발 사랑해! 이래가지고, 그 완벽한 육체와 정신에 이게 빡! 불꽃이 튀기는 그런 끝내주는 그런 오르가즘을 한 번쯤은 느껴보고 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잉?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